자, 광경씨 활용 마지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2차 광경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하기 위한 툴 도구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하는 건데,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2차 광경식에 근이 존재했을 때 근이 몇 개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거든. 자, 정확하게 책에는 그냥 근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실수값을 갖는 근, 줄여서 실근이라고 불러. 알겠죠? 실수값을 갖는 근, 줄여서 실근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해봐라. 뭐를 쓰냐면 판별식이라는 거를 쓰게 돼 있어요. 자, 영어 좀 하시잖아. 구분짓다, 판별하다 라는 영어 단어 뭐 있어요? Distinguish. 그거 말고 그게 구별하다. 맞아요. 판정하다, 판별하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 다른 영어 단어 없냐고. 젖질이 맞죠? 젖질 판결하다 그거 말고 D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 있어. Destiny. 그거 말고 Differentiate. 그래? 이게 잘 모르네. 뭔데요? 알아요. Discuss요? Disgusty?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봐. 아, Discriminate 차별하다. 차별하다 이게? 네, 원래 차별이에요. 차별하는 식이야 그게? 차별식. 차별식. 인성과. 영어 단어 좀 해석이 다른 거구나. 수학에서는 판정짓다를 쓰는 저 단어를 쓰게 돼 있대. 그러니까 뜻이 많아요. 많겠죠 당연히. 자, 판별식을 사용하는데, 자, 영어 단어를 써준 건 원래 수학 기호가 다 약자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건 제일 앞에 있는 글자인 D. D를 따가지고 D. 앞으로는 판별식을, 물론 이 표현은 중학교 교과서에 안 나와. 아, 판별식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 쌤이 저번에 그 휴게소 공식인가 그거일 때 D식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때 뭐 어떻게 하냐면, 자, 별바라, 일단 판별식이라는 걸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D라는 기호를 적극적으로 쓸 거예요. 그냥 선생님하고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D라고 쓰라면 무슨 식인 거야? 판별식이라는 기호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하고. 자, 이게 식이 출처가 어디 있냐면 우리 근의 공식 중에 루트 안에 있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였지. 네, 맞지? 그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식만 갖고 근의 개수, 다시 말하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대. 자,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근의 공식에서 하고. 근의 공식에서. 자, 그러면 이 식을 공부했을 때 가치가 뭘까?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 가치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문제에서 해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이 녀석의 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근이 몇 개 생기는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직접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하나 있는지 두 개 있는지를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몇 개인지를 따져봤을 텐데 이 판별식을 쓰면 계산을 직접 해서 해를 찾지 않고 좀 편하게 따질 수 있다는 게 가치야. 자, 그거를 좀 말을 써줄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찾고싶 때, 자, 정확하게는 실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해요. 근데 우리 책에는 그냥 근이라고만 나와있어. 자, 이 녀석의 개수를 직접 구해서 찾지 않고 자, 위에서 좀 판별식을 소리 좀 그만 내리고. 자, 판별식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찾아보겠다 라는 길게 쓰셨네요. 자, 취지를 이해하세요. 계산을 안 할 거야. 그냥 몇 개, 만약에 문제에서 해를 구하시려면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인수분해 하든지 근해공식 써야 돼. 근데 개수만 따지고 싶을 때에는 굳이 계산하지 않고 이 녀석만 갖고 편하게 따져보겠다 라는 거야. 계산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처가 아까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근데 근의 공식이 원래 짝수 공식도 있잖아 우리. 그래서 판별식도 사실은 짝수 판별식이 따로 있어. 근의 판별식이 되나요 이거야? 뭐라는 거야? 근의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은 루트 안에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지. 아니? 자, 그래서 기호는 4분의 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4분의 d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호가 이것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이 두 개인 것처럼 짝수 판별식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개수를 따지는데 판별식 루트 안에 있는 비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쓰는지를 이해를 시켜줄게요. 자, 봐라이 되게 나와있는 내용이야. 비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앞으로 내가 판별식이라고 쓰겠다라고 했어. 그 녀석이 루트 안에 있는데 그 녀석의 부호가 이거 계산하면 숫자 아니겠어요? 당연히 숫자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나눠.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 그러면 확인해보자. 왜 하필이면 저 녀석을 썼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첫 번째 이 녀석 줄여서 판별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D라는 기호 쓰겠다고 했죠? 이 녀석이 0보다 크게 되면 근의 공식에 따르면 x값이 2a 근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해가 두 개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오케이? 근데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찾아서 원래는 체크해야 되는 게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c 있는 거지. 양수라 그랬지. 자, 우리가 공부한 거.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일 때는 숫자로서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전혀 문제 없죠? 왜? 양수는 제곱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걸 우리가 첫 단원에서 이미 공부했단 말이야. 자,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에는 해가 두 개가 생겨. 근이 두 개가 생겨. 근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같은 숫자일까? 다른 숫자일까? 다른 숫자죠? 루트를 뺀 거랑 더한 거랑 어떻게 숫자가 같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아!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에는 근이 생기는데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른 두 근. 근데 고등학교 과정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근이라고 보통 하지 않고 실근이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두 실근이라는 단어를 써. 자,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다는 얘기는 중근인 것처럼 겹치는 일이 절대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전체적이 0이 되면 중근이 돼요? 중근이 돼요. 자, 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루트가 루트 안에 있는 비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니까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비제곱 마이너스 4c인데 얘가 0인 거지. 루트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0 숫자 쓰시지. 0 숫자로 쓰시지. 숫자로 내 마음이야. 0이잖아. 0 맞죠? 그러니까 루트가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마이너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남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날라가 버렸잖아. 이해되냐? 자,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숫자 하나밖에 안 생겨. 두 개가 생겼나요? 아니야, 하나만 생겨. 그래서 해가 하나만 생기는 케이스를 우리는 앞단원에서 중근이라고 이미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중근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의 종류가 하나인 거지 개수는 원래 두 개인 거야.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일 때에는 중근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생겼다고 근의 개수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종류가 하나인 거지 개수는 두 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근데 중학교 문제집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도 안 바뀌었어. 중근을 종류도 한 개고 개수도 한 개인 것처럼 써놨더라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중학교 교과서에는 아직 그 방침을 유지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말한 게 원래 맞는 거야. 중근은 두 개야 원래. 근데 겹쳐서 하나처럼 보이는 거지 개수는 두 개고 종류는 하나라는 거 원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비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 되면 중근인데 겹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요게 조금 뭐 생소하다기보다는 처음 하는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판단해 볼게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판별식이 0이면 야, 봐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상하게 벌써 발견이 돼요. 안 되지 않네요. 그렇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판별식인데 그 녀석이 음수라고 한 거지. 음수. 음수. 뭔가 이상하지 않네.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음수인 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계산을 했으나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건 아직까지 우리들의 지식 수준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숫자야. 저 위에 양이라고 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 같은데요, 양. 봐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은 구체적으로 수학적인 정의로 봤을 땐 숫자가 아닌 거야. 숫자가 아닌 거야. 자, 그럼 뭐예요? 했지만 영어예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숫자 취급을 안 당해요. 따라서 X값, 다시 말하면 근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숫자가 아니라고. 실수가 아니에요? 어,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가 그럼 외계예요?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건데 아직 그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근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산을 했지만 얘는 근의 가치가 없어. 그러면 한 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확한 대답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존 X. 자, 근이 없다 또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보니까 숫자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양수는 되니까 서로 다른 거. 0이 돼버리면 루트가 날아가니까 하나밖에 안 생겨. 0보다 작은 게 들어가 버리면 그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야. 그러니까 근의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땐 근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게 좀 중요해요. 잘 봐. 몇 번이냐? 5번이냐? 아니야, 아니야. 그거라면 몇 번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원래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해를 찾는 거야. 기껏 구해놨더니 숫자 취급을 못 받았어. 해가 아니래. 겁나 수십 년 동안 해를 구해봤더니 이딴 답이 나오면 수학자가 자살하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정식은 해를 찾아야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 진짜야. 그렇다고 자살한다는 건 아니고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잡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존재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복잡한 방정식들을 고등학교 때 공부하게 되시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따로 공부하는 게 있어. 근데 아직 중등 과정이니까 심오한 얘기는 안 하고 현재 수준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겠다. 2차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지만 재밌대.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를 방금 얘기한 이야기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구분을 지어보면요, 빨간색 세 개 쓴 것 중에 서로 다른 두 군과 중군은 어쨌든 해가 있기는 있는 거지. 두 개야 하나야 밖에 차이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해가 존재해 안 해? 존재해. 근데 얘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해가 그림이랑 똑같은 얘기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문제를 판단할 때 이 방정식이 해가 존재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멘트가 나와 있으면 저기에서 판단했을 때 자, 요 얘기만 따오는 거야. 자, 쟤만 따와가지고 서로 다른 두 군이면은 0보다 크다고, 중군이면 0이다라고 써놨지. 그럼 저거를 합쳐서 단 하나의 표현 어떻게 쓰면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고요. 0이어도 근이 존재해 안 해? 한 대매. 그러니까 식을 세웠을 때 0보다 크바를 갖다라고 다음과 같이 식을 쓸 거예요. 왜 두모가 들어가는지, 왜 양수인지만 이해하면 돼. 양수일 때 두 개, 음수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 0일 땐 한 개이긴 하지만 중군이 존재하긴 하더라. 자, 그래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음수 빼고 다 되요라고 생각하면 돼. 자, 됐죠?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얘가 근이 존재해야 된다. 자, K를 찾아보래요. 그럼 똑같아. 판별식을 쓰겠다고. 자, 직접 계산하지 않겠다고 했지. 직접 계산하지 않고 판별식만 써서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말이야. 그게 판별식의 가치인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죠? B제곱 마이너스 4 A가 최고차항의 개수고 C가 상수항이야.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판별식에 대입한 거야. 그 녀석이 해가 존재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하면 돼요? 0보다 커도 되고 0이어도 된다. 음수 빼고 다 된다고. 자, 알겠니? 그럼 풀어볼게. 5, 자, 마이너스 16, 플러스죠?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죠? 네. 자, 이거 뭐야? 1차 부등식이지? 4K가 25보다가 되니까 K가 4분의 25보다 작거나 작다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부등호를 이렇게 썼는지만 이해하세요. 중군도 되고 실군도, 서로 다른 두 군도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쓴 겁니다. 자,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거였고 두 번째 게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니네들한테 이 수업을 하고 있기 전에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얘기해보면 지금 잘 보세요. 몇 번이냐? 몇 번? 예. 7시 3분인가? 어. 우리가 앞단원에서 공부한 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그 조건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그럼 그 식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 공부했을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 반드시 무슨 근을 가져요? 중근을 갖는다는 거 우리 알죠? 맞지? 그러면 이 빨간색 매트가 중근 갖는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오늘로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자, 중근 매트 여기 있죠? 어떨 때 중근 갖는데? 환별식이 0일 때에도 중근 갖는다는 거 오늘 공부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야. 뭐를 추가하면 돼요? 환별식이 0이다 라는 매트까지 빨간색 세 줄이 같은 의미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왜? 문제 풀 때 이 조건 나올 수도 있고 이 조건 나올 수도 있고 이 조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나왔을 때 너네들의 최종 결론은 아! 중근 갖는구나 라고 바로 해석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이니까 아직은 좀 안 되겠지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건 위에 두 줄만 알았는데 오늘 판별식을 공부함으로써 판별식이 0일 때에도 중근 갖는다라는 거 하나 더 찾은 거야. 자, 이렇게 빨간색 세 줄이 같은 뜻을 갖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보자. 얘가 뭐가 좋을까? 자, 근의 개수 찾아보려. 가벼운 연습. 물론 좌식은 인수분해가 되죠?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바로 할 수 있나? 그러면 1 또는 2 만들어지니까 근 몇 개? 두 개. 그러면 이거라고.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안 하겠다. 물론 식이 간단하면 굳이 이거 안 써도 되지. 인수분해 되는 게 눈에 보이면 그냥 계속 직접 계산해서 쳐도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판별식 따지는 문제 나오겠냐고. 안 나와.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식이 복잡한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연습을 위해서 우리는 판별식을 써보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2다. 맞나?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 AC를 해서 계산을 해. 그럼 9 빼기 8이죠. 그럼 1이죠. 근데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해. 양수야 0이야 음수야가 중요한 거야. 부호가 뭐예요? 양수죠.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근이래. 그래서 아, 이 방정식은 안 구해봐도 서로 다른 두 근 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두 개. 자, 그래서 근의 개수는 얘는 두 개라고 쓰면 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나아. 제외는요? 될 때도 있고요. 자, 얘는 안 돼요. 자, 그럼 판별식을 쓰는데 자, 짝수 판별식이 원래 되지만 그냥 하자. 그러면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지. 됐니?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4 A C 맞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음수 나오는 거 알겠나? 예. 음수죠. 0보다 작으면 얘는 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중근은 야. 자, 중근은 예제 안 될 거야. 자, 그다음에 근이 없다라고 쓰고 넘어가면. 자, 됐어요? 연계라고 해도 돼요? 안, 그거는 연계? 안 될 거예요. 연계? 글쎄, 잠깐만. 그게 그 연계라는 것도 실수 중에 하나. 되지 않아요. 0이라는 거 자체가 실수 중에 하나니까. 책에는 연계라 써져 있는데. 연계? 야,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신데 제일 좋은 거는 학교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 거기 써야 있는. 거기 안 써져 있으면요. 학교 선생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낫지. 학교 선생님 먹은 다 받아야 되는 학교에서 서술형 같은 경우. 무슨 말 무슨 말을 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쌤이 기억 상실 좀 때문에 틀렸어.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식세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 자, 순서가 어떠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식을 한번 만들어보라는 얘기야. 내 아이디어가 되게 단순해. 볼래? 자, 니네 앞에서 본 게 이런 게 있다. 니네가 지금까지 푼 건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녀석의 해를 찾아봐.
인수분해하든지 근해공식으로 구해봐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컨셉이 어떠냐면 식이 주어져 있어. 식이 주어져 있어. 식이 자 그때 니는 반드시 뭐를 했어요? 해를 찾았어요. 자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써볼게요. 이런 거잖아. X 해주고 똑같은 식이야. 저거랑 근을 찾아봐라. 인수분해 되는 거 아까 써줬죠. 그래서 X가 1 또는 2가 된다는 건 인수분해하면 나와. 앞에서 푼 게 이런 거였잖아. 근데 순서가 바뀌는 거야. 해가 주어져 있다 했죠?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 잘 봐라. 되게 어려운 건 아니다. X가 1 또는 2라는 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해가 주어져 있어. 해가 주어질 때 이렇게 분필들이 다 꽂혀져 있지? 글씨가 안 그래도 지저분한 거 더 지저분한 거지. 누구냐? 와가지고 분필 확대하는 사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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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적으로 선생님 눌렀으나 부서지는 것 같아. 얘도 온통 들어갔어. 글씨가 없어져. 아니 이렇게 하다 푹 하고 계속 떨어지지 않나. 저기 구석 봐봐요. 뭐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 제이 끝에. 나 때문이요? 네. 강이랑 쌤이 아까 저거 풀이하다가 많이 떨어졌어. 하고 떨어. 여기서도 하나 또. 저기 4 쓸 때 떨어져가지고 지금 4가 플러스가 됐어요. 잘 맞아요. 자, 한숨. 봐라.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식이 주어져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식이 주어져 있지. 그러면 구분을 이렇게 한번 지어봐. 식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최고차의 개수를 알아. 근데 해가 먼저 주어져 있으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식을 모르는 거지. 알아요. 그러면 안다고 알아라고 생각.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거꾸로 최고차의 개수를 몰라. 이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공식만 암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럼 잘 봐라. 잘 봐라. 요거였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꾸로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원래 식을 찾아보라는 거야. 식 세우기라고 했잖아. 식 구하기라고 했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쓰냐면 야, 니네 이거 해고할 때 x-를 x-2라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각각을 0 만드는 값을 1차 방정식 풀어서 찾은 거지. 1 또는 2라는 걸 풀어서 찾은 거지. 그러면 거꾸로 어떤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x는 1이라는 근이 생기고 어떤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x는 2가 생길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구했을 때 x는 1이라는 근을 갖는 1차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냐? 이거 나가 한번 설명했다 저번에. 기억나니? x-1은 0을 풀어도 x는 1이죠? 2분의 1x- 얘도 깨졌네. 얘도 해가 1이죠? 12요. 맞니? 1억분의 1x 무슨 뭐라고? 저희 10이라 써져있어요. 그 점이 점이 10같이 보여요. 그러니까요. 맨날 하면 맞아요. 이것도 또 저희 6 아니에요. 됐지? 그러면 점은 왜 찍어요 근데? 됐지? 얘도 계산하면 x값 1이죠? 맞니? 문과에 말하지 아니지. 식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도 식이 너무 많고 얘도 식이 너무 많아. 그러면 식이 이거냐? 좀 얘도 마찬가지야. x-1은 0이 2차 방정식에 1차 방정식의 근이 x는 2잖아. 이해됐어? 근데 이거 말고 2x-4는 0. 이 녀석의 방정식도 근이잖아. 이 x는 2가 근이잖아. 그 다음에 뭐도 되겠어요. 2분의 1x-1은 0. 이것도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2죠.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앞에 있는 녀석을 근을 갖는 1차 방정식의 출처가 이거이고 뒤에 있는 녀석을 2를 만드는 1차 방정식의 해가 자 식의 출처가 만약에 이거라면 원래 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x-2분의 1하고 2x-4로 인수분해가 된 거지. 그랬을 때 이거 0 만드는 거 1, 이거 0 만드는 거 2 찾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말고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이해됐어요? 과정을 알겠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식의 숫자가 좀 다르다는 거지. 해는 똑같이 나와. 근데 식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최고차항의 개수부터 상수항까지 정확한 내가 원한 값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생기면 하나의 답으로 안 만들어질 거예요.
예곱하기 예일 수도 있고 예곱하기 예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은 식 때문에 원래는 이거를 한꺼번에 줄여가지고 쓰는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냥 여기에서 보시면 x는 1에서 1을 좌변으로 넘겨볼래? 그러면 x-2는 0이라고 만들어지죠. 2를 좌변으로 넘겨볼래? x-2는 0이라고 만들어지죠. 근데 x-1하고 x-2가 누구셨어요? 좌변을 인수분해했을 때 만들어진 인수 두 개지. 그래서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1을 넘기면 x-1 만들어지죠? 그럼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써. 2를 좌변으로 넘겨. 그러면 x-2 만들어지죠. 그대로 써. 그 다음에 방정식 찾는 거니까 당연히 는 0이라고 쓴 다음에 별거랑 해만 주어져 있을 때 초고차항 계수를 모른다고 한 이유가 사실 이거를 한꺼번에 아우른 거다. 예 곱하기 예일 때 초고차항 계수 1이잖아. 예 곱하기 예일 때는 2분의 1이잖아. 예 곱하기 예일 때는 2억 분의 1이 초고차항 계수잖아. 계수가 그때그때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스톱하면 큰일 나는 게 얘는 니네 멋대로 초고차항 계수를 1이라고 단정 지은 거지. 이렇게 많은데 왜 니 멋대로 1이라고 정해? 무슨 근거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식 세울 땐 최고차항 계수를 모른다고 써놨잖아. 그래서 몰라서 A라고 반드시 미지수를 써야 돼. 안 쓰면 틀려. 알겠어? 책에 이 설명 과정이 안 써있어. 그냥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니네가 응? 하는 이 기분을 알아요. 굳이 없어도 이거 풀면 X는 1 또는 2 만들어지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식 말고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네가 무슨 근거로 이것만 된다라고 선언하냐고.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식을 단 하나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아까 말한 게 뭐야, 누구랑 누구랑 짝짓느냐에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가 다르다며. 하지만 해는 1 또는 2가 만들어지는 건 맞잖아. 맞잖아.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만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녀석을 모르니까 미지수를 A라고 써가지고 식을 써야 된다. 알겠죠? 내가 지금까지 떠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왜 A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이해만 하고 다음부터는 아! 써야 되는구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또 나오거든. 계속 나와 식세우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결론만 내면 정말 쉬워요. AX제곱 마이너스 3AX 방금 말한 거 그냥 공식화 해볼게. 해가 X는 알파. 자, 알파 베타 한번 떠들었던 건 기억나냐? 안 떠들었냐? 네. 그래. 자, 지금 얘기할게. 자, 이게 알파인 거 몇 번 얘기했죠? 베타가 어떻게 돼? 베타가 쏘던 문제 풀다 쏜 거 아니야? 네, 한 두세 번 했어요. 길게. 아, 그래? B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꼬르는 얘기 쓰면 돼. 네. B 모양. 이걸 베타라고 읽어요? 감마는요? 감마는 아직 안 나와. 엄마 어떻게 생겼어? 어떤 게 있어요? 알 비슷하게. 그냥 알 아니에요 저건? 자, 이건 안 나와. 자, 어쨌든 알파랑 베타를 두 군으로 갖는, 자, 2차 방정식 식 세워버려. 자, 이렇게 하겠다고. 자,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잘 들어라. 1을 넘기고 2를 넘겨서 x-1하고 x-2를 만들었죠. 그럼 얘도 알파랑 베타를 좌변으로 넘기면, 얘 좌변으로 넘기면 x-알파 만들어져. 베타 좌변으로 넘기면 x-베타가 만들어져. 방정식이니까 는형이라고 하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초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반드시 쓰라고. 이게 공식이야.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나와있냐면 식이 너무 많다는 거 느꼈지? 하나만 찾아내야 돼. 그래서 보통은 최고차항 계수를 정해주든지 그 최고차항 계수를 찾으라고 다른 관계식을 줄 수 있어요. 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에 대한 멘트가 없다, 문제. 그러면 이거 안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써야 돼.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연습하자. 얘는 사실 결과만 알면 너무 쉬워. 식 세우는 게 뭐가 어렵냐. 근 주어져 있으면 넘겨서 인수 쓰면 끝나는 거야. 물론 최고차항 계수까지 쓰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사실 의미가 좀 부여가 돼 있다 보니까 설명을 해준 거라고. 자, 아, 요거 얘기하고 한꺼번에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근 중에서요 중근도 있잖아요. 자, 얘는 한꺼번에 얘기할게.
자, x-2의 제곱은 0이라는 걸 풀면 당연히 x는 2라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 우리 알죠? 그럼 거꾸로 식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해가 주어져 있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x는 2를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식세어블. 식세어블. 자, 자리가 없어요. 식세어블. 똑같아. 중근이란 얘기는 우리가 알듯이 x-2에 x-2가 두 번 있는 거잖아? 그럼 똑같아. 2를 넘기면 x-2가 좌변에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그럼 그 x-2를 중근일 때 몇 번 써? 두 번 쓰고. 겹친다는 거 우리가. 그리고 A. 방정식이니까 0 쓰고 저 녀석과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를 꼭 써줘. 근데 A가 왜 이렇게 커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 알겠죠? 자, 그럼 공식화 해보자. X는 알파를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식 세워볼게요. A 어떻게 쓰면 돼요? Alpha의 제곱. 자, X를 놓고 알파 옆으로 넘기면,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제곱해서 변형한 다음에 최고차항에서 A라고 꼭 쓰세요. 알겠죠? 빨간색으로 강조한 이유가 있죠? 좀 줄어들어. 자, 알겠죠?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건 노란색 두 줄이야, 사실. 알겠니? 근데 결과만 외우면 안 되니까. 왜 A를 쓰는지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외워서 공부하시는데 그런 건 안 돼. 자, 칙 쓰는 거? 아까 먹었잖아! 양이 너무 적어요. 아, 진짜. 식충이야, 진짜. 밥만 먹으러 가야 하거든요. 식충이에요. 급식충. 자, 마지막이에요. 벌레라는 거예요. 맞아. 그 먹는 거에 충성한다는 뜻이야. 벌레충이 아니고. 근데 인형만 하고 와요. 설마 그러면 문제풀이야. 자, 봐라. 한 근이 무리수일 때, 자, 또 다른 근을 찾아보기 때. 자, 이거 약간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재미지다. 자, 이거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혈레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혈레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차례는 아닌데 한 혈레. 맞아요, 그 혈레예요. 자, 그냥 몰라도 돼요. 저거만 놓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자, 고등학교 가면 지금 써주는 혈레근의 성질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 책에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개념 유형엔 이게 실려 있어.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공포장. 내용은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이론 설명은 다 근거를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있거든. 다 근거 들어줬잖아. 근데 얘는 고등과정 올라가서 해야지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교과서에 이거 없어. 예전부터 빠졌으면 했는데 빠진 게 되게 많이 빠졌거든. 이번에 개정되면서 많이 빠졌는데 얘는 아직도 안 빠졌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진짜. 솔직히 수업 안 해도 돼. 그럼 안 돼. 근데 해야 돼.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 돼.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하긴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결과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이게 왜 되는지는 나중에 고등과정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2차 방정식에서 자,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차항에서는 절대로 여기 되면 안 되겠죠? 자, 이 녀석에 문제에서 보니까 근을 줬어. 근데 무리수잖아. 무리수. 그래서 내가 루트가 들어가게끔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그냥 식처럼 한번 써볼게. 자, 물론 얘가 무리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 m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무리수의 의미를 가져야 돼. m 숫자에 제곱수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4 들어가면 루트 4는 2니까 무리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케이스 빼고 무리수의 형태로 한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거 요런 형태로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다른 근이라고 했죠?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또 다른 근, 아니면 나머지 근이라고 써 있을 때도 있어. 두 번째 근이라고 해요. 자, 반드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p 마이너스 q 루트 m. 물론 여기에서의 루트 m도 무리수야. 자,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가치가 뭔지 알겠니? 만약에 2차 방정식 나와 있는데 근을 하나 줬어. 문제에서 그 근을 이용해서 또 다른 근 하나를 찾아보라고 나왔으면 보통 어떻게 풀겠니? 방정식에서의 근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해서 푸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게 적용이 가능한 식이면 대입하지 않고
조건만 보고 바로 나머지는 무조건 이거야라는 걸 그냥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냥 얘도 도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약 조건이 있어. 이게 무조건 되느냐? 아니야. 언제만 되냐면 단 여기 중요한 거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있죠. ABC 계속.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가면 안 돼. 유리수. 그 말은 유리수는. 자, 중학교 때는 유리수밖에 안 나와. 100% 성립한다라는 약간 제약 조건이 있어. 자, 네 말 뜻을 잘 이해하자. 고등학교 가면 내가 이거 설명 다 해주는데 일단 결론만 얘기할 거야. 왜 유리수일 때 되는지 설명 안 해줬죠? 다음에 할 거야. 그리고 유리수일 때 왜 100%인지 설명 안 해줬죠?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 이거 말 뜻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선생님! 유리수일 때 된다고 했으면 ABC 중에 루트가 들어가면 이 공식이 안 되는 거겠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르겠지. 정신 차려 임마. 말장난치는 게 아니라 내가 100%라고 쓴 이유가 있잖아. 공식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공식은 사실 공식의 가치가 없겠죠. 공식은 적용해서 뭔가 빠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니네가 외워서 쓰는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어떤 수학자가 공식을 만들었는데 얘는 이때는 되고요 이때는 안 되니까 알아서 쓰세요. 그딴 공식이 어딨어? 왜요? 짝수 공식이요. 무슨 말 하냐? 그럼 짝수일 때 쓸 수 있어라. 그러니까요. 야, 그런 식으로 짝수 공식 잘 얘기했어. 짝수 공식도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었지. 얘도 똑같은 거야. ABC 개수가 유리수라는 제약 조건이 있긴 하지만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면 이게 100% 된다라고 공식화한 거야.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루트가 있으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약간 좀 단점이 있어.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만 써있어. 결론 이거예요. 개수가 유리수면 이거 무조건 돼. 그러니까 요게 근이 나와 있으면 요거 근이라고 니네 멋대로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거 된다고. 유리수일 땐 된다고. 이 사람아 집중 안 해? 그렇게 적용해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켤레근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켤레 루트 앞에 개수가 얘 플러스 큐지 부호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뒤집어졌죠? 그 켤레근은 부호가 플러스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만 바꾸면 되는데 누구의 부호? 루트 앞에 부호만 뒤집으면 서로가 켤레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 몰라도 되는데. 근데 왜 켤레예요 앞에? 그건 그냥 수학자들이 이렇게 이름 지어. 차례였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호를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뒤집으면 켤레 관계라고 얘기하고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 봐. 적을 필요 없어. 문제에서 봤더니 루트 2 적지 마 이거. 루트 2 마이너스 1이 이 방정식의 근이래.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문제에 써있어. 또 다른 근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를 뒤집으라고 했어? 루트 앞에 부호를 뒤집으라고 했지.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예.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뒤집으면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100% 근이라고 선언해도 된대. 결과만 얘기하겠다고 오늘. 증명은 지금 못해줘.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자 연습만 하면 됩니다. 보세요. 방정식 개념이 끝나네 이거 하면? 그럼 집다. 시간도 같이 끝나면 좋겠다. 어, 지금 26분이. 시계 체크하지 마. 지금 몇 분이라고? 26분? 26분인데 38분. 9분 후면은 한 30. 어 47번쯤 47번까지만 하면 된다. 틀린 것 같은데. 자 간단한 거야. 이게 만약에 없어요. 일단 저거 유리하면 되죠. 유리 한번 해봐. 루트 2 마이너스 3을 분자 부분에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 된다. 2 마이너스 된다? 자 그러면 얘 무리수죠. 근이 무리수를 줬죠. 저 비교하면서 보면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 근을 찾으래. 이 제약 이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얘와 편례 관계인 루트 앞에 부호 뒤집으면 나머지 근이라 그랬잖아. 그러냐? 이 녀석이 근이 되어져 있으면 2 플러스 루트 3도 근이다라고 100% 선언을 한다 못한다? 이게 없으면 쓰면 안 된다고. 근데 문제에 써있어. 개수가 유리수라고 써있으면 자신있게 써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을 쓸 때는 니네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문제에 조건이 써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돼. 딱 근만 보고 어? 이거 켤레근이네. 나중에 갔을 때 켤레근이네. 니네 멋대로 선언을 하면 안 돼. 나중에 시험 문제가 이런 걸로 선생님들이 함정을 판단 말이야.
조건도 안 보고 시계 형태만 보고 이 무리수근이잖아. 그럼 애들이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아 혈레도 내성질이네 하고 그냥 지네 멋대로 이거 넣어서 계산한단 말이야. 틀려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조건 한 번만 읽어보자 제발. 그럼 얘는 써도 돼요?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답이야 라고 쓰고 가볍게 넘어가면 된다. 쌤. 네. 심화 문제 중에 ABC가 안 적혀있고 다른 식을 풀어서 ABC가 막 유리수가 나오면은 할 수 있죠. 아니 그런 문제도 나와요? 나올 수 있죠. 좋아요. 끔찍하네. 집중해라. 안녕히 계세요. 자 비슷한 문제인데 조건만 달라요. 자 보자. 얘도 써있어. ABC가 자 켤레디그를 쓰고 싶은데 조건을 보니까 조건 딱 만족하죠? 그럼 저거 써도 되겠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인 거야? 소수 부분은 뭐야 되겠지? 자 이거 제곱근에서 많이 했던 거죠. 어떻게 했어요? 루트 10의 정수 부분 먼저 자 6 마이너스 루트 10의 정수 부분 먼저 찾았지? 정수 부분 찾아서 빼요. 여기서 뺐다. 기억나냐? 그럼 루트 10은 자 오랜만에 하죠? 루트 안에 있는 숫자 12? 3점 얼마 4의 제곱 사이에 껴있는 숫자죠? 기억나냐? 그래서 10 그래서 루트 10 자체가 3점 얼마 얼마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루트 10을 이용해서 6 마이너스 루트 10의 범위를 찾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부등식 계산이잖아. 마이너스 곱해. 예. 정확히 2학년 과정이잖아. 그 다음에 6을 더해. 6 더해. 2죠? 예. 자, 3이죠? 예. 그럼 6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만들어졌네. 자, 뭐 계산한 거야? 6 마이너스 루트 10이 수직선상에서 2와 3 어딘가에 찍혀. 그럼 2를 빼요. 그래서 2가 정수 부분인 거야. 2점 얼마 얼마라는 거 추정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정수 부분이 2니까 소수 부분은 6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뭐를 뺀다? 정수 부분인 2를 뺀다. 그렇기 때문에 4 마이너스 20이에요. 자, 지금까지 찾은 건 이 방정식에 근찾은 거예요. 혈레근의 성질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으니까 얘와 혈레 관계인 9를 어떻게 바꾼다? 루트 앞에 부분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루트 2번 쓰면 얘가 무조건 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적용하는 거 쉬워요. 뭐 이런 것처럼 좀 뒤통수 치는 문제지. 이거 지금 여기 2차 방정 있다더니잖아. 제곱근은 첫 단원이니까 나중에 시험 보면 얘는 소수 부분, 정수 부분 계산하는 건 중간고사 문제야 나중에. 2차 방정 치는 기말고사 문제야. 마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이런 거 낼 수도 있지. 뒤통수 치겠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까먹으셔도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계산하는 게 1인 거지. 조건만 만족하면은 켤레근의 성질 막바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야. 근을 찾은 다음에 두 근의 합을 계산하세요. 두 근의 곱을 계산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혈액을 써서 나머지 근 찾은 다음에 합 또는 곱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뭐 범위는 다양하겠죠. 자, 어디만 이 개념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일단 책에 있으니까 외워는 놓자. 나는 사실 이게 지금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건데 쓸 거면 조건 좀 제발 좀 보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푸는 거 확인하도록 합시다.